지역의 해묵은 문제죠. 영풍 석포 재련소.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에 등장했습니다. 2014년부터 벌써 네 번째인데요.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져 폐쇄와 이전까지도 압박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8년간 봉화의 영풍 석포 재련소가 저지른 환경법 위반은 총 70건입니다. 대기와 수질 오염이 각 30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4년 전부터는 한 해 평균 12.5건이 적발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2년 연속 행정처분 최고 수위인 조업정지를 권고받았고 공장의 내외부 지하수가 연결돼 중금속 유출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도 최근 드러났습니다. 반복되는 영풍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제는 근본 대책을 논의할 때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89년 환경오염으로 폐쇄돼 정화사업에 들어간 충남 서천의 장항재련소 사례를 거론하며 사업장 폐쇄와 이전이 직접 언급됐습니다. 오염을 복구하고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실제로 장항재련소 사례 잘 알고 계시죠? 이러한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대로라면 영풍이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제 허가를 받기 힘들 거라며 의원들은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도는 수질과 토양 등 매체별로 나눠진 인허가권을 환경부 한 곳으로 이관하는 건데 내년 12월까지 통합허가를 얻지 못하면 영풍은 2022년부터 조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경북도가 어떻게 보면 대신 소송을 해주고 계세요. 석고재련소 문제가 우리 환노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상황에 대한 것도 해결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통합허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환노위 국감에서는 완공 후 4년째 미준공 상태인 영주댐과 관련해 환경부의 일방적인 방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